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부터 돌파매매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순간적으로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다가 인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저스틴님께서 돌파매매 오늘 없나요? 하셨는데 제가 이거 집중해서 보다가 말이 헛나왔네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위원님 찾고 계셨어요. 아, 네네. 네, 저희가 항상 금요일에는 돌파 매매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먼저 한 주에 이제 마무리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시장이 일단 미국 증시가 간밤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주가 워낙에 좀 2차 전지 쪽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한 주였잖아요. 2차 네. 전지가 또 쉬어가다 보니까 어제 나머지 섹터에서 다 같이 오름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주도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좀 변동성도 많고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역대 거의 2위권으로 지금 60조 이상 거래대금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2차 전지는 중기적인 어느 정도 고점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은 있겠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초반을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이 현재 나온 상태이고 지금 시장 주도주였던 2차 전지와 전 반도체라고 시장 주도주를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 쪽에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한번 에코프로가 고점을 형성하고 한 2, 3개월 정도 가격과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2,65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PBR 기준 1.0배까지 조정시 지금 조정시 좀 매수해서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작년 7월부터 역전된 상태로 지금 올해 8월이 되는 구간이 1년이 넘어가는 구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저는 경기 침체를 바라보지 않고 침체라는 단어 쓰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보통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1년에서 2년 이 사이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3분기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다는 점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8월, 9월 달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고가 종목군들은 현금화를 좀 절반 정도나 절반 이상 정도는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요게 이제 오늘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는 보시게 되면은 121선이 한2,500 초반 구간에 있습니다. 그 저는 만약에 3분기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면은 2,500 초반이나 잠깐 갔다 올수 있는 구간까지 기술적인 조정이 가능하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반등 올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61선 부근에서 똑같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고점을 형성하는 쌍봉 현상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점보다 좀 낮은 형태로 고점보다 좀 낮은 형태의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응하시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 2차 전지나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나 이게 3, 4개월 때 조정 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신용이나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수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변동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는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있기도 하고 어느덧 8월이 됩니다. 8월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좀 반등 나왔을 때 현금을 챙겨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 종목 AS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반도체 장비주로 수익을 또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 먼저 두 종목 보도록 할게요. 5월 16일에 돌파매매 유망주였던 PSK홀딩스인데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275%를 기록합니다. 특히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지금 또 신고가 부근에 있어요. 이거 5월달에 얘기해 주셨으면 정말 바닥에 있을 때 잡아주셨는데 네. 지금 뭐 역사적인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술적인 부분도 일단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산업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금 AI 반도체는 상반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하반기는 장비단으로 좀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데 장비단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지금 시황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점프로에서 좀 설명을 드렸듯이 장비 쪽은 지금 유럽 쪽도 10%에서 20%까지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공장을 증설하겠다. 그러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장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AI 반도체 쪽 HRM 관련된 고대역 이 반도체 쪽에 쓰여지는 실제 이제 쓰여지는 이런 장비단이 실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오테크닉스, 오늘 보면 PSK 홀딩스 이런 장비단을 하반기는 좀 중심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소재가 중요하고 반도체는 장비단이 중요하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 보시게 되면 일봉을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월 고점이 한 42,000원 부근입니다. 추가적인 뭐 단기 과열 건이라 11선 이탈 없으면 지속적인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목표가는 이 역사적인 신고가인 42,000원까지 중기적인 목표가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42,000원까지 중기적인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고요. 11선에 이탈이 없다면 보유 관점에서 보자 얘기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 쪽은 소재, 그리고 반도체는 장비를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장비주였죠. 네. 주성 엔지니어링 7월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52% 기록하고요. 어제 장에서도 12% 넘게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신고가 부근입니다. 네, 제가 상반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 쪽 추천을 드리고 안 간 종목으로 제가 공개 방송에 7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장비주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후발주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이전 박스권을 돌파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동 종목도 이 11선 이탈 없으면은 추세가 지속된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3분기에 어느 정도 지수의 고점이 형성될 수는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 조정 구간이 만약에 3분기에 오게 되면은 이런 장비단을 잘 보셨다가 그때 뭐 어느 정도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던 추가 매수를 접근하시던 두 가지 전략 모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2선 이탈하면 보유 관점 지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비주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가격대에 왔을 때 한번 또 AS 해주시면서 매수 타점도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7월 21일에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플리토입니다. 이 종목은 수익률이 2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일에 수익이 났었죠. 24일에 네. 4만 원을 정말 맛만 보고 네. 그리고 나서 한 3거래일 정도 지금 내림세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게 하나의 또 기회로 활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플리토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 매매에서도 추천을 드렸는데 상승하다가 보시게 되면 21선과 61선이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PSK 홀딩스나 주성 엔지니어들 올라오다가 이런 식으로 21선과 이격과 61선 이격을 조종하는 이런 눌림목이 어떻게 보면 신규로 여러분들이 공략할 포지션이다. 플리토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앞서 일단 8월 달에 네이버 AI 서비스가 공개가 되고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AI 서비스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I 관련된 이런 생태계가 확대가 되면서 동사 같은 이런 기업들, SI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없는 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에 목표가 설정드렸던 이 43,000원대까지
스윙 투자 관점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재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있다 얘기해 주셨고요. 43,000원까지는 스윙 전략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레이저셀. 역시나 이번에도 장비조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정말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장비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레이저 셀도 보시게 되면은 동사가 에어리어 레이저 기술이 있는데 이런 패키징 반도체를 이런 AI HRM 반도체를 만들려면 적층형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패키징하려면 휘어서 이렇게 감싸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를 동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압착 적합 장비라고 하는데 동사가 이 기술이 일부 글로벌 기업에 이미 테스트 중이고 해외 업체에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최근에 관련해서 AI 반도체 시세가 나올 때 좀 각광을 좀 받았는데 보시게 되면 어제도 2차전지가 조정이 오니까 관련해서 반도체적으로 수급이 이동할 때 동사도 좀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시게 되면은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정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추후에 이렇게 신고가나 역사 신고가를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바닥에서 터널을 하고 조정받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장 시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좀 15,000원 이하에서 분할로 좀 매수를 해주시고 기본적인 목표가는 상장 시가 이 2만 500원 요 구간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손절가는 이 박스권 돌파했던 손절가가 좀 잘못돼서 손절가를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 이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상장 시가였던 2만 5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셀버스 AI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플리토로도 수익을 냈었고 지금은 재매수 관점에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셀버스 AI 추천해 주시네요. 네, 셀버스 AI 뭐 작년에 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여러분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추후에는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AI 반도체 하드웨어가 확대가 되려면 일단 소프트웨어 먼저 확대가 돼야 하드웨어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서가 이런 AI 소프트웨어가 먼저 올라갔고 그다음에 올해는 AI 하드웨어 반도체 쪽에 반등이 오고 그럼 추가적으로 다음에는 또 소프트웨어가 순환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기에는 15,000원, 뭐 16,000원대 이때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셀버스 AI를 좀 보자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한 국내 1호 AI 관련된 인공지능 상장사이고 챗GPT 관련된 오픈 AI 기업 가치가 37조입니다. 뭐 관련해서 뭐 동사와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런 AI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밸류를 많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성인식이나 음성합성, 뭐 자영어 처리에 관련돼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 보시게 되면은 고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5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 좀 분할로 좀 시초가 이하에서 17,000원 구간까지 좀 매수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목표 가격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는 요 구간 25,000원. 25,000원 구간을 기술적 요거 좀 수정을 할게요. 25,000원을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손절가는 이 하단 15,000원, 15,000 전저점 구간이 15,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은 좀 분할해서 모아가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부터 17,000원까지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위원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정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